빠방하이, 지난번 소개한 북한 학교 생활편 오늘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소년단부터 방학 아닌 방학까지 북한의 하드코어한 학교 생활들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북한 학교 생활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무상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 학비뿐만 아니라 학용품, 교복, 교재, 교통비, 식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1990년까지는 중등교육 대중화가 우리나라보다 10년을 앞섰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굴러갔지만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닥쳐온 고난의 행군, 온갖 배급이 끊기면서 무상교육 제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들이 단번에 무너졌죠. 그럼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겨난 게 북한 학생들의 채집활동 꼬마과제입니다. 뭘까요? 곤충 채집하기? 숙제? 너 절대 교육적 이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 북한 어린이 한 명이 1년 동안 해야 할 꼬마과제가 있습니다. 고철 50kg, 폐지 5kg,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1kg, 벙어리 장갑 10장, 토끼 가죽 10장. 네, 말만 과제지 일종의 세금. 북한은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듣기 좋게 꼬마과제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이 구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아이템들이라는 점. 집에 토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을 어디서 얻나요? 결국 부모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장마당에서 사서 학교에 바친다는 고 고철 모으기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북한은 고철이 씨가 마른 지 오래, 앞을 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가는 게 북한 아이들의 일상이죠. 바닥에 떨어진 쇠붙이가 없나 살펴보는 거라고. 어쩌다 못이라도 죽는 날에는 난리 납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안 하면 되겠네. 노노. 담임 선생님 주도하에 공개적으로 비판받습니다. 사회에 대해 반항을 한다며 욕을 받고요. 벽보에 이름을 올려 망신을 준다고 하죠. 자식이 여럿인 집은 더 곤란합니다. 차라리 학교에 다니지 말라며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일이 일비자 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제대로 터진 건 고시국 때. 코로나 예방을 목적으로 등교를 전면 통제하고 문을 닫아버린 학교들. 나름 원격 수업을 도입했다지만요. 일단 애들 집에 컴퓨터가 없죠. 안 그래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 이 와중에 꼬마과제를 강요하는 북한. 등교도 안 하는데 대체 뭔 소리냐며 반발이 극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꼬마과제는 공화국 청소년의 의무라는 게 북한 당국의 주장. 와, 그래서일까요? 해가 바뀔수록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학교. 꼬마과제 때문에 기죽어서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마음 편히 놀면서 장사를 배우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게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산에 나무를 뜯으러 다닌다고 하네요. 북한은 학교 다니기도 힘드네요. 북한 학교에선 어떤 걸 배울까요? 국어, 수학, 지리, 과학, 미술 등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요. 신기한 과목들도 많습니다. 먼저 조선 역사.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데요. 대표적인 건 이순신 장군입니다. 원래는 불세출의 명장으로 칭송했던 북한. 1967년 김일성 유일사상을 채택하면서 평가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김일성을 제외한 누구도 감히 영웅으로 부각될 수 없었던 것. 과거 인물도 예외가 아닌 게요.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면서도 공적은 철저히 낮추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라를 지킨 건 맞지만 백성이 아닌 지배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싸웠을 뿐 진정한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현 시대에 더 나은 영웅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죠. 심지어 훈민정음에도 손을 댑니다. 집현전에 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세종대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데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아닌 우리 인민이 창제했다는 식으로 기술한다는. 이렇듯 넘쳐나는 왜곡과 조작. 북한이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혁명, 역사. 조선 역사 이후에 근현대사를 배우는 과목이라곤 하지만요. 그냥 김일성 일가의 행적을 찬양하는 내용뿐이죠. 여기 과목명 좀 보세요. 전 세계에서 최고 지도자의 생애를 정규 과목으로 지정한 건 북한이 유일하다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과 김정일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교과목이 있고요. 2016년부터는 김정은도 추가됐죠. 수업 비중도 엄청 큽니다. 인물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총 4시간을 배우고요. 다른 과목들의 성적이 좋아도 이 혁명 역사를 모르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내용은 어떨까요? 여기 김일성에 대한 일화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비도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어서 북한은 건국 이래로 자연재해가 없었다. 유명한 서방의 초상화가에게 왜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렸냐고 묻자 나는 사람이 아닌 하느님의 초상화를 그렸다 라고 대답했다. 와? 김정일, 김정은도 있습니다. 김정일의 옷차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패션이고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한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정은이 점토로 집을 만들면 집이 생기며 동전을 쥐시면 돈더미가 생긴다 등 창의력이 어메이징합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조선사회 과학원 산하 역사연구소에서 정성 들여 만든 에피소드 인데요. 먼저 육포 담당 책임 일꾼들이 구전으로 주민들에게 퍼뜨리면 언론을 통해 선전 후 교과서에 올려 신빙성을 높이는 치밀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하죠. 검증된 사실들이라는 주장과 달리 아이들조차 의심을 품게 되는 허무맹랑한 내용들. 그러나 조금의 의문만 제기해도 바로 수용소로 직행해서 다들 쉬쉬한다고 하네요. 21세기에 이런 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물론 북한에도 방학은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반이죠. 생각보다 기네요. 라고 한다면 오산역 학교별로 방학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여름방학이 15일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농촌 지원에 동원되기 때문 부족한 수업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단축하는 거라고. 북한에도 비상연락망이 있는데요. 문제는 매일이 비상이라는 것. 방학 중에도 아이들을 수시로 불러내는 학교, 일단 일주일에 한 번 한 주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생활 총화를 하고요. 방학 숙제 진행 상황을 검사받습니다. 때마다 청소는 기본, 학교 건물 보수도 합니다. 물론 전부 학생들의 목, 눈이 많이 오는 날엔 학교로 달려가 눈까지 치워야 한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간다는 북한 학생들. 방학 중에도 농촌 지원은 의무,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한 벌레잡기 과제도 수행하는데요. 500ml짜리 링거병에 해충을 가득 담아 받쳐야 하죠. 그런데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이 닥쳤다. 정말 매일 일하러 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하루 과제를 분담한 후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시키는데요. 전부 수행하려면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라죠.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도 일한다는. 아니 무슨 애들한테 일을 이렇게 많이 시켜. 기계화된 게 거의 없는 북한. 사실 학생 인력만큼 확실한 노동력이 없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어른들을 동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요. 학생의 경우 학교에 의뢰만 하면 만사 오케이. 그래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각자의 체력에 걸맞는 일거리를 준다고는 하네요. 이 와중에도 방학 숙제는 필수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숙제를 한다고. 다들 힘들지만요. 누구보다 방학이 괴로운 건 대학생입니다. 각종 정치 행사에 빠짐없이 동원되는데요. 이걸 전부 따지면 1년 중 6개월이 훌쩍 넘는다고. 논란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아파서 현장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알리자 담임 교수는 죽더라도 현장에 나와 죽어야 한다며 해당 학생을 현장으로 끌고 갔다고 하네요. 이럴 거면 그냥 방학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북한 유치원 안에는 북한 버전 어린이집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다가소. 신생아반, 젖먹이반, 젖대기반, 유치원 준비반 있죠. 유치원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강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심기입니다. 여기 미스테리한 교실이 있습니다. 교양실. 이 안에선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몸가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백두혈통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거든요. 이후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급 중학교에 입학하고요. 졸업 후 군대에 갈지 대학에 입학할지 진로를 결정한 뒤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다고. 그렇다면 북한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선 임용고시가 필수이지만요. 북한은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채용이 됩니다. 교사의 지위는 우리보다도 더 높은 편. 직업적 혁명가로 불리고 교직에 20년 이상 종사한다면 노령영웅의 칭호도 부여받는다고. 하지만 월급은 반대. 명예와 별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죠. 북한 교사의 월급은 5천원 내외. 쌀 1kg도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학교에 매여 있어 투잡도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월급과 배급에 존해야 해서 1년 내내 어려운 처지입니다.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요. 간부들이 승인해주기는커녕 위협을 한다고. 교사들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불법과외. 학교에 비밀로 붙이고 몰래 빠져나가는 건데요.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사교육 열풍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가문을 살릴 수 있다 고 생각하는 학부모들 덕분. 그러나 사교육을 금기시하는 북한. 자본주의를 인증하는 꼴이라며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사교육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 폈는데요. 가정교사로 일하다 적발되면 그 사람이 속한 정치조직에 통보되고요. 고용한 학부모는 즉시 체포될 거라고 엄포를 놨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학부모들. 훔친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과외를 시키는 건데 웬 반동 취급이냐는 것. 몰래 과외를 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호웃음을 쳤다고 하네요. 어딜 가나 교육열은 대단하네요. 경례하는 북한 아이들. 하나같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소년단의 상징. 북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학생 조직입니다. 조직은 곧 사회 통제망.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조직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처음 가입하는 조직이 조선소년단이죠. 어려서부터 군대식 정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이라고. 8세부터 14세까지의 학생들이 소속되는 곳으로 빨간 넥타이는 소년단원의 제복입니다. 선열들의 피가 스며있다는 의미. 항상 그 의미를 새기면서 깨끗하게 빨아 다린 후 반듯하게 착용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문 앞에서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조선소년단은 1946년에 창설됐습니다. 공산국과 소련의 소년조직 피오네르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특이한 경례 동작도 모두 피오네르에서 하던 것. 창설 초기에는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병 부대였지만요. 지금은 충성심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됐습니다. 백두혈통 유일 독재체제를 내면부터 주입해 정당화시키는 것. 각종 행사와 노동현장에도 동원
동원되는 등 귀찮은 점이 참 많은데요. 의외로 북한 어린이들은 소년단에 입단하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고학년 선배들이 멋져 보이기도 하고요. 소년단 활동이 우수하면 배움의 천리길 같은 답사 캠페인에도 참가할 수 있거든요. 조선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엔 매년 입단 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소년단 행진곡을 부르며 입장하고요. 지역 간부들이 직접 빨간 넥타이를 메어주죠. 모범생이라면 훨씬 이전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경쟁 심리를 위해 1년에 3차례로 나눠 입단시킨다고 하네요. 1차는 김정일의 생일 6월 16일, 2차는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나머지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6월 6일에 입단한다고. 자연스럽게 1, 2차 조기 가입자들은 자부심이 넘쳐나고요. 3차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소년단의 상부 조직은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입니다. 약 청년동맹. 15세가 되면 조선소년단을 졸업하고 청년동맹에 들어가 30살까지 몸담는다고 하죠. 평생 군대 생활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학교 가기 싫다는 소리 쏙 들어가게 해주는 북한의 학교 생활, 오늘도 감사하며 다닙시다. 마무리. 아직 신기한 북한 학교 생활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 랑그리싸?